예. 안 넘어가나? 슬라이드. 잘 시작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Azure Function을 활용한 파이썬 코드링 스케줄링을 발표할 S-Tango를 운영하는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진석이라고 하고요. 설명은 제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막 파이썬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파이썬 문법을 익히고 코드링도 익히고 했어요. 했는데 원할 때, 내가 원할 때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내 코드를 돌리는 노트북을 항상 켜둘 수도 없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막상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뭐 서버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뭔가 셋업을 하면 뭐 주기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혹은 이아스 혹은 서버 스팅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서비스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비스 덕후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비스 형태로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Azure의 서버리스 플랫폼인 Azure 플랫폼, Azure Function으로 해결해보려 합니다. 물론 아마존 웹서 AWS 람다가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기능적으로 더 좋고요. 파이썬 쓰기도 좋고 가격도 비용도 저렴하긴 한데 회사가 UI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저를 좀 알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애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익숙하시다면 친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애저 펑션은 내가 올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C#, PHP, 게시, 배치 등의 코드를 파일 단위로 실행을 지원을 해주고요. 코드를 웹을 통한 편집 실행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Git, FTP, 드랍박스를 통한 배포도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Azure Function에서의 이제 좋은 점, 장점이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9 나왔죠. 그래서 별로 좋은 점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추가 라이벌리 설치 없이도 다양한 방법의 코드 실행 방법을 지원해 줍니다. 이 방법을 이제 트리거라고 하고요. 파일 인터페이스로 여러 Azure 서비스와의 IO를 지원해 줍니다. 뭐 Azure에 있는 코스모스 DB나 뭐 여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혹은 블록 스토리지에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벌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단순히 파일 IO 그냥 오픈해서 JSON으로 포맷만 맞춰서 쓰고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Azure Function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하나는 올인원 윈도우 버전이고요. 실제로 이제 서버가 ASP.NET 베이스로 돌아가고 파이썬은 이제 패스트 CGI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시연회에서 보여드릴 것도 윈도우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IIS 윈도우 웹 서버에는 지원하는 언어가 모두 들어있어요. 다. 덩치가 엄청 크겠죠. 모두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덩치는 크지만 C#은 정말 빠릿빠릿하게 동작하는데 파이썬은 아직 이제 시험 지원이기 때문에 느려요. 성능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뭐 크롤링 목적으로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인원 윈도우 버전 있고요. 다음 버전으로 이제 지난주쯤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리눅스 OS 버전이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현재 지원한 언어는 C#이랑 노드밖에 없는데 파이썬도 곧 지원할 것 같고요. 지원할 것 같아요. 아직 파이썬은 리눅스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리눅스 버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윈도우 버전에서 파이썬이 왜 느리냐라고 한다면 그 Azure Function이나 앱 서비스를 생성해서 띄우시면 거기 명령 프롬프트 띄울 수 있는데 띄우면은 D 드라이브로 하고 나와요. C가 아니라 D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D 드라이브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시스템 드라이브가 아니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예요. 그리고 파이썬과 여러 패키지도 D 드라이브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윈도우 버전의 파이썬은 Azure Functions에서 파이썬은 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매번 새로 실행하기 때문에 매 요청 때마다 라이벌리를 로딩하는 거죠. 그래서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슈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인지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쪽은 이제 뭐 설계상의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하는데 리눅스 버전이 나오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실습으로 보여드릴 것은 Request와 Beautiful4라는 라이벌리 두 가지만 사용할 것이고요. 저 두 개 사용하는 데는 뭐 쓸만해요. 괜찮고 한 로딩 처음에 로딩이 한 1초, 1.5초 정도. 그리고 Azure 라이벌리 정도도 괜찮은데 이제 Pandas 라이벌리는 안 돼요. 이거 쓰면은 이거 임포트 하는데 한 30초 넘게 걸려요. 그래서 매 요청 때마다 그 30초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zure Function에서는 Pandas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은 람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돌려볼 코드는 단 32줄이고요. 기스트에 이제 링크를 공개해놨어요. 수행할 일은 매 분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크롤링을 합니다. 크롤링은 코드를 살짝 살펴보면 getRealTimeKeywords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HTML을 긁어서 뷰티풀스 통해서 CSS 셀렉터를 지정해서 키워드를 리스트로 긁어내죠. 이 코드 하나,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insert라는 곳은 사전 만들어서 테이블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서 경로를 읽어낸 후에 거기에 JSON으로 직렬화한 문자를 밀어넣는 게 다죠. 이렇게만 하시면 Azure에서 지원해주는 NoSQL 서비스인 Azure Storage 테이블에 인서트가 돼요. 인서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 32줄의 코드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Azure 무료 계정 만들기가 있는데 무료 체험이 한 몇 달 전에 생겼어요. 예,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티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 덕분에 좀 손쉽게 처음에 결제가 없이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Azure도 생겼고요. 뭐 첫 달에 만 24만원 크레딧을 주고요. 그리고 12개월 동안 다양한 무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Azure Function과 Azure Storage 그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한 달이 지나면 해당 계정이 이제 만료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때 신용카드를 한번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머지 11개월 동안 무료 계정을 이어서 쓸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예, 그래도 일단 1년 동안 Azure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드시면 구독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무료 체험이라고 나오죠. 무료 체험 부분에 저렇게 이제 구독이 나오시면은 무료 회원으로 이제 등록이 되신 거고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Function 앱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일단 페이지에서 해보죠. 일단 수행하기 전에 제가 어제 Azure Function 앱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 Azure 포털 화면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코드를 여기에 붙여넣었죠. 붙여넣고 여기서 또 런을 누르면 하단에 보시면 로그도 나오고요. 언제 실행되고 끝나고 있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행된 내역들을 이렇게 총 940회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언제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도 볼 수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서 지금 로그 출력하는 것이었는데 로그는 별도 로거 모듈을 쓰지 않고 그냥 그 표준 출력으로 문자를 출력하면 그 부분이 우측에 각 실행건에 대한 로고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실행별 로고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매트릭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버 응답이 주도 2.5초, 2.6초 실행 시마다 이만한 시간이 걸렸고 총 리퀘스트 그래프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버에 CPU도 얼마나 썼느냐, 그리고 뭐 메모리 효율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zure에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무료 계정에서 그 이제 무료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고
애저 포탈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애저 포탈로 들어오셔서 좌측에 New를 누르면 모든 애저 자원은 좌측에 New 메뉴를 통해서 생성을 하시고 Function 앱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쪽에 메뉴에 영어도 Function 앱인데 MS가 한글화가 많이 어색해요. 어색해서 애저 포탈 쓰실 때 한글 쓰시면 메뉴 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한글로는 기능 영어로는 펑션 앱이지만 한글로는 기능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어색하죠. 함수 앱이라고 안 그러는 것이 다행이고요. 그래서 펑션 앱입니다. 펑션 기능 앱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저는 이제 MS에서 스폰서 받는 게 있어서 스폰서십 서브스크립션인데 여기 아마 무료 체험 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원하시는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리아 2017 이라고 해보죠. 해보시면은 애저 펑션이지만 하나의 웹 ASP.NET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등록 그 이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mname.azure-website.net이라는 주소가 생기고요. 리소스 그룹이 있고요.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사용할 것이냐 리눅스를 사용할 것이냐인데 저는 이제 윈도우를 쓰겠습니다. 리눅스는 아직 프리 버전이고요. 그리고 호스팅 플랜에서는 이제 앱 서비스 플랜을 사용할 것인데 위에 있는 이 소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이제 월 100만 건까지는 무료거든요. 예, 무료라서 C샵을 쓰시면 정말 빠릿빠릿하게 동작하는데 우리는 저는 C샵보다는 파이썬이 좋은데 파이썬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소비 계획에서는 좀 생각보다 실행이 느려요. 근데 앱 서비스 플랜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양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create new를 통해서 앱 서비스 플랜의 이름을 쓰고 이제 location 데이터 센터 위치고요. 여기에서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 센트럴이 있죠. 코리아 센트럴이 서울이고 사우스가 부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S1 스탠다드가 이제 그 해당 머신의 가격이에요. 성능 가격입니다. S에서 여러 플래티넘도 있고 가격이 많습니다. 일단 스탠다드로 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오! 잠깐. 잘못해서 뒤로 가기를 해버렸네요. 큰 실수. 오! 남아있네요. 약간 어버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이 이제 스토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애저 스토리지라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애저 스토리지는 그 스토리지라고 해서 정적인 파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지 안에 큐 서비스와 테이블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이며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 로그를 모아주는 로그를 모아주고 분석을 해주는 MS의 서비스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플라스크나 장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능 측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애저 펑션 앱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했던 한 페이지에 입력폼만 작성하시면은 애저 포탈에서 수행할 절반 정도 일을 수행하신 거고요. 수행하시고 이제 디플로이가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약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생성이 되면 여기에 알림이 뜹니다. 자, 알림이 뜨고 일단 잠깐 얘가 뜨는 동안에 몇 가지 앞서 보셨던 슬라이드를 이어서 잠깐 살펴볼게요. 애저 펑션 앱 생성하기이고 앱 생성할 때 앱 이름, 구독, 리소스, 구독, 호스팅 계획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앱 서비스 플랜 계획 위치이고요. 위치는 코리아 센트럴이 되게 잘 뜨는데 계정 따라 안 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펜리스트가 한국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웨스트보다는 이스트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트 하시면 되고요. 저장소에서 애저 스토리지는 단순 정적 파일 저장소 블럭뿐만 아니고 노스케일 저장소 역할도 한다 라는 것이고 그 노스케일이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앱을 생성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화면이고
이제 파이썬 3를 설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Azure Function, 기본 생성된 Azure Function은 파이썬 2만 설치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2를 이제 그만 놓아줘야 될 때죠. 예, 놔줘야 되고 우리는 3만 사용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3를 쓸 것이고요. 지금 다시 보시면 가보죠. 생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deploy가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go to resource를 통해서 해당 Azure Function 앱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제가 금방 생성한 Python Codia 2017이라는 Azure Function이 있어요. 여기에 플랫폼 피처에서 Advanced Tool의 Kudu라는 게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실제 주소는 제가 입력했던 mname.scm.azurewebsite.net이라는 주소이고요. 이 Kudu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Path를 관리하는 배포 관리 툴이에요. 그 이름이 Kudu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콘솔에 CMD 창을 띄우시면 여기에서 윈도우 쓰시는 분이 익숙한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옵니다. 그렇죠? 웹에서 명령 프롬프트라니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면 2.7.8 버전이고요. 그래서 제가 3.0를 한번 설치를 해보죠. 윈도우에서는 패키지 관리자로서 누겟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겟을 이용해서 제가 붙여넣기가 되었네요. 붙여넣기가 제 앞에 N이 하나 더 붙었어요. 제가 윈도우도 잘 못 써서 이렇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미 빌드된 바이너리, 파이썬 바이너리를 지금 누겟이 다운을 받아서 현재 Azure Function 앱에 설치하고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에 드라이브 이름이 D라고 나와있죠. D 드라이브입니다. D 드라이브이고 실제 운영체가 설치된 이제 OS 드라이브가 아니고 별도의 네트워크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느려요. 예, 느립니다. 이 설치는 대략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금방 설치가 이루어지고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MV, move라는 명령입니다. MV를 왜 사용하냐면 첫 번째 명령, 누겟에서도 설치, 파이썬 3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된 경로는 Azure Function에서 사용하는 환경변수 패스에 경로가 잡혀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패스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MV라는 명령을 통해서 D 밑에 Home Site Tools라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Azure Function이 실행 환경변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파이썬을 이동을 시켜줄 것입니다. 자, 명령 끝났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실행은 금방 끝나요. 끝났죠. 그럼 이제 지금 제가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파이썬은 2.7이지만 dhomesitetools의 파이썬 버전 하시면은 3.6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부터 Azure Function을 통해 실행되는 모든 함수는 이 파이썬 3.6.1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request와 grepsu4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이제 제가 생성할 Azure Function에서는 request와 grepsu4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판다스 사용도 되지만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예, 사용하실 분은 아마존으로 가주세요.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Azure Function 앱인 Python Codia 2017 앱에서 Function Proxy Slot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Function을 이제 펼쳐보면 하나도 없어요. 등록된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하겠는데 기본 위자드 마법사에서는 참 슬프게도 언어 선택에 파이썬이 없어요. 예, 아직 시험 지원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커스텀 펑션을 생성하는 메뉴를 통해서 가면은 여기 언어 필터에 파이썬 입력하면
기본 템플릿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기능만 기능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 생성은 두 개밖에 없었고요. 좀 슬픕니다. 자, 그렇지만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선택하고 크롤러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제가 일단 기본 HTTP 트리거라는 템플릿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일단 기본 생성된 코드 다 치우고요. 제가 import sys print sys.version 그리고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었고 화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과 hello world가 출력이 되죠. 맞죠? 자, 제가 금방 HTTP trigger라는 템플릿으로 생성을 했는데 그 템플릿은 현재 함수도 HTTP 방식으로 트리거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저는 크롤링 작업을 지정 시간에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트리거를 타이머 트리거라는 것이 있거든요. 타이머 트리거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열면은 여기에 크롤러가 있고요. 인테그리티에서 자, 현재 트리거가 HTTP 트리거인데 과감히 삭제하고 New 트리거에서 타이머를 선택해서 타이머를 화면이 안 내려가네요. 셀렉트 하시면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타임스탬프 파라미터 네임과 두 번째는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이 이름은 환경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타이머에 의해서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될 때 그 함수라는 거는 실제로 파이썬 입장에서는 파이썬 소스 파일이에요. 파이썬 소스 파일이 실행이 될 때에 myTimer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로 현재 타임스탬프를 넘겨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 환경 변수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무시하고요. 스케줄은 이제 크론 스케줄과 비슷한데 제일 앞이 초부터 시작해요. 초분 C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 0초마다 실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고 세이브 하시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넣어둔 이 코드는 지금부터 매 0초마다 계속 실행이 됩니다.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요. 자, 그럼 모니터 메뉴가 있는데 모니터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현재 실행 내역이 로딩이 좀 걸리네요. 예, 지금 한번 실행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로그스에 제가 출력했던 표준 출력했던 내역이 로그로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찍혀있고 몇 번 성공했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대로 두면은 몇 번 있으면은 그 내역이 찍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돌려놓은 화면이 이 화면인 거죠. 어젯밤에서 매 분마다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했고요. 필요한 패키지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쿠드에서 설치했고요. 파이썬에서 새 함수를 만들었고 지정 시간마다 제가 만든 파이썬 함수 실행을 위해 타이머 트리거를 걸고 싶지만 타이머 트리거가 기본 템플릿에 없기 때문에 HTTP 트리거도 생성해서 트리거를 삭제하고 타이머 트리거도 재지정했고요. 그래서 생성하고 파이썬 버전 확인했고요. 타이머 트리거도 수정했죠. 자, 스케줄은 여기 보시듯이 초분 C1월 그리고 day of week입니다. 그쵸? 그래서 매 2시간마다 정시, 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정시, 매 평일 오전 9시 30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정하실 수 있고 시간은 디폴트로 UTC 시간이에요. 근데 그 타임존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해당 애저 펑션의 환경 변수인 웹사이트 타임존이라는 환경 변수를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시간을 쓰고 싶으시면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이라는 문자열로 지정하시면 한국 시간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애저 테이블 서비스이고요. 이 애저 테이블 서비스는 애저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는 NoSQL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테이블 서비스는 코스모스 DB라는 별도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보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Azure 테이블 서비스만으로도 노스케일 기능을 웬만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레코드는 다음 세 가지를 가집니다. 파티션 키, 로 키, 타임 스탬프. 파티션 키와 로 키는 각각 최대 1KB 크기의 문자열을 가지는데 필수 지정이고요. 저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기본 키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타임 스탬프는 자동 생성이 되고요. 예. 그래서 꼭 파티션 키와 로 키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수행했던,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끄고, 여기 리프레시 눌러보면, 자, 제가 지금 1분이, 벌써 3분이 흘렀나봐요. 그래서 매 분마다 이렇게 실행이 되었죠. 각각의 수행 시간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좌측에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제가 오늘 만든 게 이거겠네요. 자, 현재 스토리지 어카운트이고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는 블록, 파일, 테이블, Q가 있죠. Q가 있고, 테이블에서 딴 거 할 거 없고요. 테이블 하나만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테이블에서 이제 크롤러 테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파이썬 코드에서 크롤링한 결과를 크롤러 테이블이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테이블 생성을 하고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Azure Function으로 가보시면 Function에서 파이썬 여기에서 자 Function의 크롤러의 통합 Integrate에 가보시면 아까 트리거와 Input, Output인데 트리거는 타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Output에서 HTTP 부분은 이거는 HTTP 트리거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Output에서 클릭해서 Azure Table Storage를 선택하고 Select만 하시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이 크롤러 테이블, 방금 생성한 테이블 이름이고 테이블 파라메타 네임은 테이블 패스라고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환경 변수 이름이에요. 제가 지정한 테이블 패스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로서 Azure Table Storage에 이제 인서트 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만 이렇게 쓰고 세이브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run.py에 소스 코드만 카피하면 끝납니다. 자, gist에 코드 준비해 놓은 코드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없애고 붙여놓고 세이브를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환경 변수에 보시면 테이블 패스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 참조해서 거기에 JSON 타입으로 써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파티션 키와 로우 키도 이미 생성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자,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잘 수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스타티드가 뜨고 몇 초 걸리죠? 컴플릿이 떴습니다. 다행히 성공은 했네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지 봐야겠죠.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지 봐야 될 텐데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Azure Storage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기술이에요. 예, 같은 기술을 통해서 Node.js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하던 구동했던 것이고요. 저 리프레시해서 하나 더 보면 자 테이블에서 크롤러 테이블에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가 봅니다. 안 도와주네요.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일단 잘 실행이 될 테고요. 앞서서 로딩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코드로 어제 저녁부터 실행하고 있던 코드였고요. 그래서 효린의 민박이 1등이었네요. 그래서 1등이고요. 좀 내역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익스포트 메뉴가 있어요. 익스포트 메뉴도 활용하시면은 이제 JSON 포맷으로 이 내역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별도의 이제 애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해당 테이블에 뭐 테이블에 대한 뭐 코드나 다양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모두 다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래서 수행하고요. 런점 파일 적용해서 실행 로그 내역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애저 스토리지 탐색기도 테이블로 편하게 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제가 애저 펑션 앱을 생성할 때 마지막으로 지정했던 옵션인데요.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에서 전부 클릭했습니다. 현재 제가 처음에 애저 펑션 앱을 생성할 때 그 한 페이지에 기입한 그 폼을 통해 생성된 네 개의 리소스이고요. 클릭이 되어버렸나요? 자, 네 개의 리소스고, 첫 번째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두 번째가 앱 서비스 플랜, 세 번째가 앱 서비스, 네 번째가 스토리지 어카운트이고요. 하나의 앱 서비스는, 앱 서비스 플랜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앱 서비스와 앱 서비스 플랜이 1대1 매칭은 아니에요. 하나의 앱 서비스 플랜은 여러 개의 앱 서비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앱 서비스 플랜 단위로 과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앱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 과금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같은 가격으로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 옵션으로 이런 매트릭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 내역들을 SQL과 같은 형태로서 여러 매트릭도 SQL 쿼리 조합도 가능합니다. 네. 저도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좀 더 잘 살펴보고 싶은 서비스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30분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